여기서는 차를 못 바꿔. 차는 주차장에 가서 바꿔야 돼요. 호라이즌 페스티벌 공식 라디오 방송 호라이즌 펄스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멋진 음악 듣는 걸 가장 좋아하는데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가장 좋아하신다면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해틀헤스에 부가티 한 대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콜로라도 지금 찾으러 갑니다. 부가티가 버려져 있다니 좀 믿기 어렵죠? 하지만 시간이 있다면 보물찾기에 합류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자, 굳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음악 한 곡 띄워드릴게요. 오호. 좋았어요. 아이씨. 나왔다. 400m 전방에서 좌회전하세요. 여긴데? 여깁니다, 여기. 집을 찾아, 집을. 집을 찾아, 집을. 약간 페어 같이 생긴. 좌회전하세요. 저런 깨끗한 집 말고 이런 깨끗한 집이 아니야. 창고 같은 게 있는. 전방에서 오른쪽으로 급회전입니다. 오른쪽으로 급회전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괜찮대. 딱 들어갈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데 보면 지금 길을 막아놔서 못 들어가죠. 저렇게 돌로 막혀 있어서. 잘 찾아야 돼. 일로 가면 원 바깥이 아니고, 원 바깥이 아니야. 아이씨, 어디 있는 거야? 왠지 이쯤에 있을 것 같은데? 음악과 함께 레이싱을 즐기세요. 100m 전방에서 좌회전하세요. 100m 전방에서 좌회전. 메인 스테이지에 나가 있는 댄 하글랜드에게 최신 페스티벌 소식 알아볼 시간이죠. 댄,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여러분은 지금 다리우스 플린트와 함께하는 유일한 리포터가 진행하는. 여기 있을 것 같다. 계십니다. 아, 비포장. 다리우스, 혹시 당신 중에 비포장에 있을 확률이 높죠. 예전에 핑크 손목 밴드를 따낸 적이 있었죠. 비포장에 있을 확률이 높아. 차고 있진 않았지만요.
그럼 핑크 이벤트에 도전하는 도전자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수준이 좀 떨어지는 이벤트라 별로 해줄 말은 없네요. 말해도 알아듣지 못할걸요. 저거 뭐, 폐가 아닌가? 알아서 잘 하겠죠. 어, 이 새끼도 찾으러 왔나? 새로운 시대의 스타가 탄생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또 그 얘기로군요. 자꾸 잊어버리는 모양이신데 젊은 아니 여기 다 돌았어요. 여기 없어. 실력과 경험은 이길 수 없다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고마워요 댄. 여러분 댄 하글런드였습니다. 자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멀리 얼른 막 들어야지. 아이씨 아 내 알팔 그러고 보니까 그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네요. 어떤 아주머니가 BMW 520인지 740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아주머니들끼리 이렇게 마실러 왔어. 그 길가에다 주차를 딱 하는데 길가에 세워져 있는 그 보도블럭에다가 범퍼를 긁어버린 거야. 주차를 하면서 그 존나 쿨해. 그 범퍼만 150만원 할 텐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찌익 긁더니 나 내려서 살펴보지도 않아요. 아 아줌마 진짜 대박이었어요. 오른쪽에 있었어? 아니 우리 같으면 내려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난리가 났을 텐데. 거짓말 하는 거니? 앞에, 지금 앞에 있는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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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여기! 찾았다. 이거 스포츠카인데? 헛간 속에 이런 진주가 있을 줄이야. 이 녀석은 세계에서 가장 멋진 브랜드의 부활을 위해 만든 부가티 210 슈퍼스포트야. 부가티? 90년대엔 그 당시 만들어졌던 차 중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한 차량이었지. 부가티? 오, 부가티라니? 온 김에 여기 하고 가자. 발전하세요. 100m 전방에서 오른쪽으로 우회전입니다. 저 전봇대 만렙이에요. 건드리면 안 돼. 100m 전방에서 우회전하세요. 어디서 우회전인가요? 아, 여기서 우회전. 미니? 아, 나 미니 저기 꽁차 미니밖에 없는데. 이 차는 이 스피드 3이야. 아이씨. 차고에 있는 다른 차를 가져오도록 해요. 이 스피드가 3이야, 3. 이길 수 있을까? 현대식 미니는 굉장히 파워풀한데. 아니 또 사러 가긴 너무 비싸고 돈이 너무 없어서. 이거 봐 다 미니 쿠페 아니야. 아씨 좋다. 다 광폭 끼고 있을 텐데. 우크라이나에서 당신 같은 사람을 보고 나무 그루터기에 먹을 얼려 놓는다고들 하죠. 내가 도끼만 들고 서 있으면 딱이겠네. 세상에 또 오른쪽이야. 어 빨로 빨로 빨로.
장난 아니게 꼬불꼬불한데. 아. 울지는 할 수 없지. 역시 차는 순정으로 타야 돼. 차는 순정으로 타야 돼. 야. 좋았어. 하나씩 제끼는 거야. 우와. 오, 저거 다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 와, 쟤는 못 잡겠다, 씨. 이길 거야! 바짝 쫓아온다. 아, 이 똥차로 이기다니. 이거 안 타요. 부가티는 좀 있으면 수리 다 할 거야. 애가 불러요. 다 수리 됐다고. 돈이 20만원이라고? 왜? 10만원인데. 여기까지 오다니 마음에 드는군. 레드록에 있는 천문대 잘 알지? 거기서 경주가 열릴 거야. 위험천만한 그래. 경기니까 각오 단단히 하고. 위치는 지도에서 볼 수 있어. 오. 어, 송인영 팬가입 고맙다. 내가 어딨지 지금? 존나 머네 씨. 이거 내가 아까 포기했던 거죠? 일단 차를 두부차 도색하러 가야지. 채널? 아니야, 나 원래 락 들어. 락 채널. 어, 리얼 눈웃음하고 고맙다. 가미오하고. 아, 차를 바꾸고 가야 되는데. 아, 자동차 변경하고. 제가 차가 몇 대 있냐면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둘, 열세. 열세 대나 있네요, 차가. 어, 씨. 뭐야. 오리지널 이니셜 D 데칼이 어떻게 되지? 빨리 빨리 검색해.
최다 다운로드 이거야? 이건가요? 도색이? 이거야? 번호판도 똑같아요? 그래. 얼마야? 빵원! 아, 마음에 들어. 별점 5개. 구입. 빵원, 빵원. 딴 거는 뭐 이거 하나밖에 없어. 딴 건 다른 차야다. 이걸 뭐야? 쓰레기를 만들었는데 차를. 와, 이거 디테일 대박. 진짜 완전 똥차를 만들어놨어. 와, 디테일 대박이야. 목소리고 막. 야, 어떻게 만들었지? 와, 대박이다. 나 이게 더 마음에 드는데? 어? 이것도 똑같은 차 아니에요? 이니셜 D A86 똑같은 거네. 근데 번호판이 살짝 틀리고. 쉐리야 고맙다. 똑같을 거야. 근데 얘는 돈을 받아. 그래서 싫어. 1,000원이나 받아. 차 바꿔야지. 나의 미미짱으로. 이래봬도 람보르야. 아, 이렇게 가면 안 되지. 경주를 하러 가야지. 여기 새로 생겼어요. 여기까지 빠른 이동이 10,000원인데? 너무 비싼데? 아니, 돈 내. 자, 붙어보자. 슬슬 몰아, 슬슬 몰아. 키스 하면 안 돼. 나 피닉스 폭스의 농담 따먹기 시간입니다. 비밀이 비밀이 아닐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카슨에서 알리 하워드가 개최하는 비밀 레이스가 벌어지는 때죠. 여기 산업 당국은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걸까요? 왜 못 찾아내는지. 아, 그냥 해봅시다. 돌아왔군. 나 아주 좋아. A급. 이제 레이스 준비됐지? 35,000원? 출전하고 싶다고? 그건 좀 무리라고 보는데. 디아블로를 몰까? 아니면 M6를 몰까?
왜 놀지? 디아블로, 디아블로로 한번 가자. 디아블로. 숨겨 진짜? 저걸로는 안 돼. 두부차? 두부차에 나 콤플렉스 있다. 오, 마세라티도 보이는데? 아씨. 옆에 쳤어. 와, 가로막는 거 봐 이거. 이렇게 제끼면 되지. 어, 여기 뭐야? 와, 도로가, 씨. 위험했다. 도로가 통통 튀어. 깔끔하게! 42,000원. 아니요. 이제 300km 넘어가잖아요? 좀 이따가 뭐 아벤타도르나 진짜 슈퍼카 타면 조종이 안 돼. 진짜 조종이 안 돼. 잘 타. 이거 36,000원인데 B급이야? B급. 잠깐만, 차가 아마 완성이 됐을 텐데. 아직 완성 안 됐나? 아직 안 불러. 어, 됐다. 클래식 자동차 부가티 92년형 슈퍼카. 구경 가자. 어떻게 해줄까? 클래식 자동차. 와, 속도 봐. 9.7. 이거 팔까? 이봐요, 칼. 자, 김말리고 왕자가 우리 보고 나오라는데요. 아, 난 지금 바쁘거든요. 음악을 틀어줄 사람은 있어. 색깔이 끝내주지 않나? 아, 색깔 마음에 안 들어. 이 자동차에는 부가티의 천재성이 그대로 녹아있네. 다른 허접한 차와 겨루는 불명예를 안겨주지는 말게나. 색깔 마음에 안 드는데. 파란색이 뭐야, 파란색이. 와, 엔진 뭐. 아, 엔진 반사돼가지고. 엔진 봐. 둘, 넷, 여섯, 식기통.
12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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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몰아볼까? 색깔만 좀 바꾸자. 아씨. 92년도에는 우리나라에 무슨 차가 돌아다녔냐면 르망, 스텔라, 그 뭐 이런 차들, 엘란트라 이런 차. 스쿠프. 있겠지 디자인이. 니네 브리샤라는 차 아냐? 브리샤? 내가 국민학교 때 탔던 차인데, 물론 내가 몬 건 아니고 아버님이 오셨던 스카이림. 스카이림이 있어? 아, 참 퀄리티 굳이네. 아, 씨발 이게 참, 엘더 스크롤 저 써놓은 거 봐라. 무슨 분필로 썼니? 없는 거보단 낫다. 일단 이거 쓰고. 마리오! 유치원 가야 될 것 같아. 차를 완전히 씨. 펩시. 오, 이거 느낌 있다. 펩시와 코크. 펩시하고 코카콜라하고 한쪽엔 펩시고 한쪽. 아! 대박 씨. 와. 야, 이거 우리나라에서 몰고 다니면 애국자 소리 듣겠는데? 완전 태극이야, 태극. 야, 5만원! 아이씨! 아이, 나쁜 놈. 아, 왜 이렇게 비싸. 아, 너무 비싸잖아. 아이씨. 그것도 다운받은 애들이 있어요. 130명이 다운받았으면 얘는 얼마를 번 거야? 100명이면 500만원. 와, 돈 엄청 벌었네. 패스트 앤 퓨리우스. 분노해질 주죠. 뭐야 이거? 앞이 안 보여. 사고나도 모르겠는데? 끌켜도? 마음에 드는 게 없다. 브루스 리, 레인보우, 켄 블락, 폴리스, 아메리카. 와씨. 카본. 이것도 카본으로 가자. 그냥 카본으로 가자. 공짜야 이거. 빵원이야.
공짜로 카본으로 교체를 하더니. 이거 타고 한번 몰아봅시다. 펩시 너무 비싸. 5만원이야 이제 돈 모아서 저기 100만원 넘는 차 사야 돼요. 부가티 베이론 이런 거 사야 될 거 아니야. 와 방금 똥꼬에서 불 터지는 거 봤어? 아닌데 님 팬가이 고맙습니다.